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에도시대 일회용 나무젓가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도시대 말기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장어집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같습니다. 큰 나무는 집을 짓는데 사용하기도 모자랐기 때문에 그나마 빨리 자라는 대나무를 이용해서 젓가락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초기 장어구이는 꼬챙이를 장어의 길이와 똑같은 방향으로 끼워서 구워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뼈와 내장을 발라내고 대나무 꼬지를 넓은 쪽으로 끼워 굽는 현재의 방법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많은 장어를 굽기 위해서는 대나무도 대량으로 필요했는데요. 큰 대나무를 칼로 자른 후 점점 작게 쪼개어 나가면서 얇고 긴 꼬챙이를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 꼬지는 장어에 끼우기도 하고 식당의 젓가락으로도 사용했습니다. 에도시대 사람들은 식당에 들어오면 젓가락을 살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식중독의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기온이 높은 여름에는 더욱 신경 쓰였다고 합니다. 식당에 입장하면 우선 깨끗해 보이는 젓가락을 골라 앞에 놓는 것이죠. 현재도 식당에 들어가서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꺼내 놓는 것은 비슷한 행동 같은데요. 당시에는 사용한 젓가락인지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좀 더 깨끗한 젓가락으로 먹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사용하는 젓가락이 아니라 일회용 나무젓가락이 나왔을 때는 상태를 볼 것도 없이 안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일반 젓가락과 모양부터가 다르고 특히 뜯지 않은 젓가락이라 바로 구별할 수 있었죠. 나무젓가락과 일회용 나무젓가락이 뭐가 다르지 헷갈리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일회용 나무젓가락은 끝부분이 붙어있는 상태가 1세트로 판매되며 양손으로 잡고 떼어 젓가락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한쪽을 입에 물고 한 손으로 뜯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어구이 집에서 대나무 꼬치를 만드는 방법으로 만들되 대신 가운데 부분에 칼집만 내놓으면 일회용 나무젓가락이 만들어진 것이죠. 대나무가 결대로 쪼개지는 성질을 이용했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도 편했을 것입니다. 직접 대나무 꼬치를 만들어야 하는 장어집에서 일회용 나무젓가락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데요. 현재 같으면 대단한 발견으로 SNS에서 난리가 났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